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꿀맛 주식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5월 8일 네, 어버이날이네요. 이제 근데 또 하필이면 오늘 시장 네, 잘 가다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 이렇게 나와줬는데 우리 저기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좀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지만 어버이날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어버이날이라고 함은 그죠? 우리 어버이의 고생을 치하하면서 또 만든 날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또 왜 이렇게 또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또 마음고생을 하시는지 저 김승환 멘토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꿀맛 같은 주식 맛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꿀맛 주식 김승관 멘토 김승관 멘토가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꿀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강으로 강의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바로 강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이따가도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를 하다가 이제 전문가 이렇게 데뷔를 해서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실전 투자자, 전업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제가 오늘 확실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지금 바로 영상 한 번만 보고 제가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버이날이고 한데 먼저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번 주에 꿀맛 주식 이제 꿀맛 주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도대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항상 힘들게 투자하고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죠, 다들. 어떻게 보면 TV도 보시면서 종목도 많이 찾으시고 경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가 왜 이 힘든 주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한번 이제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이 주식을 시작하기 전과 후 어떤 인생이 조금 더 여러분들은 낫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를 해서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수익도 잘 나다가 점점점 어때요? 점점 손실이 깊어지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게 하면은 이상하게 매수 매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가는 나는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로 이것저것 더 많이 보고 열심히 찾아보고 책도 많이 보고 진짜로 종목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기업도 많이 공부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버는 매매랑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런 매매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고서 알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름 있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그 부품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어떤 거를 하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투자 자체가 책에서 나온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이론적인 방법, 정말 책과 어떤 이제 그 정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수익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실제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죠. 절대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80점만 맞으면 통과해요. 근데 상대평가는 어때요? 1등부터 20등까지만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남들보다는 주식을 싸게 사야 내가 수익이 난다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제로섬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총량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수익이 잘 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열심히 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수익과 비례하지 않다라는 점. 그게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보면은 자, 2022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탑5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2022년에, 평균 마이너스 18.46% 정도 손실이 났고요. 일단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 많이 샀고요. 네이버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작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칼날이었죠. 떨어지는 칼날이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샀는데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네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 좀 많이 샀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이 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삼성 SDI를 제일 많이 샀네요. 그래서 삼성 SDI 뭐 9.9% 수익. 웬만한 종목들을 다 수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현실입니다. 평균 9.82%. 작년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8%. 정반대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죠. 정반대되는 매매 동향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 투자자의 성과가 갈리는 그런 흐름이죠. 자, 기관 투자자는 볼까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8.34. 외국인 투자자와 뭐 성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 하나 솔루션, CS 윈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샀네요. 요거 한번 이제 과연 차트상으로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때가 이제 2022년 1월이거든요. 2022년도 1월장, 이게 월봉의 흐름입니다. 월봉이다 보니까 이 캔들 하나는 뭐예요? 한 달을 이제 나타내는 흐름이죠. 한 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주식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주식이 빠진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말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2022년이 이때였습니다. 이제 귀신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바닥까지 다이렉트로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난 흐름이 보일 거예요.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주식이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죽다라고 하죠. 계속 주워 담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칼날을 주워 담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 삼성 SDI라는 종목을 많이 샀어요. 삼성 SDI라는 종목은 그래도 2012년
2022년 1월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말에 2022년 10월 달에 지수가 이때 바닥을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0월 달에 지수가 한번 바닥을 찍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이렇게 외국인 매집, 이게 매집 패턴이라고 하죠. 네, 매집 이후에 좋은 성과가 나온 흐름이 나오고요.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라는 종목도 2022년 1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상향이 이렇게 나온 흐름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좀 확인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성과를 좀 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우리 TV를 보시는 분들과 이번 주에 아, 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입니다. 전업 투자자 출신이었고, 이제 기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려고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흔히 쓰는 HI 지표라고 휴먼 인덱스 지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뒤에는 항상 쓴맛이 있더라고요. 이 꿀맛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꿀맛을 보는 거잖아요. 노란톡방 꿀맛 주식 비밀번호 3355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 일단은 오늘 이번 주에 저와 함께 투자를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투자를 좀 같이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꿀맛 주식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꿀맛 주식 무슨 요리도 아니고 주식이 꿀맛을 뭐 꿀맛 에피타이저 뭐 꿀맛 무슨 뭐 레시피를 주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꿀맛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버이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소중한 어머니 아버님 그죠? 근데 이제 주식을 하고 나서부터 어때요? 굉장히 좀 쓴맛을 좀 많이 느끼시잖아요. 꿀맛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고된 퇴근길에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 아 정말 맥주 맛이 꿀맛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이제 막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잠깐 이제 휴식을 하면서 물 한 잔 마시면은 아 이런 생각 들죠. 꿀맛 같은 휴식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꿀맛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쓴맛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투자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아, 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좀 돈을 벌고 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꿀맛 같이 꿀맛을 맛볼 수 있는 투자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꿀맛 주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꿀맛 먼데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못나거나 잘못 투자를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투자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투자의 방법 제가 이제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서 매일 뭐 장전시황 레터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꿀맛 주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주식시장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진행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전업 투자자,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전업 투자자와 함께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 한번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꿀맛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의 성과를 좀 봤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김승관 멘토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냐?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잘못을 해서 특히나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똑똑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매매를 많이 하세요.
이 매매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 횟수는 왜 중요한지 제가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매매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들 계좌는 뒤로 갑니다. 요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수 매도에 기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거기에 따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뉴스 보고,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자꾸 실패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하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가 많고 뉴스가 많이 떠도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역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백화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잘못된 계좌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와 너무 많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계좌가 종목이 너무 많아지면서 백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 그럼 김승환 멘토님이 많이 매매를 했을 때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미있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냐? 5천만,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 이제 줘가지고 제가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는 건데 5년간 매매를 할 거예요. 5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과연 매매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것과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적당하게 들고 가는 거, 적당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리고 아예 그냥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는 거, 과연 어떤 게 제일 성과가 좋을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저도 이제 전업 투자자 보다니까 저도 어떤 이 매매에 방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아, 나도 이런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자, 보유자금이 5천만 원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일단은 이제 규칙을 정했습니다. 5년간 매매를 하는 기준인데, 단타 매매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2에서 5% 정도, 뭐 손절도 2에서 3%.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5% 정도를 손절 수익으로 잡고 3% 정도를 손절로 잡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 수익과 이제 손절매라고 하죠. 손실이 날 수 있는 확률을 50%. 매매를 아침에 이제 장중에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단타 매매라는 거는 사실 짧은 손절, 그리고 짧은 이제 그 스캘핑 매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빠르게 손실을 확정하는 이런 스캘핑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 확률을 50% 정도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수익 매매입니다. 수익 매매는 한 달에서 두 번 정도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년간 매매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한 40% 정도 잡고, 20에서 40% 정도 잡고, 손절을 5에서 10%를 잡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매 성공 확률 70%. 중장기 투자는 이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손절은 거의 안 하고, 손절매는 거의 없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90%.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과연 어떤 매매가 제일 효율적이지, 우리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약간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제 매매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매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고 본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과연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것과 샀다 팔았다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진득하니 들고 가는 거, 과연 어떤 게 더 성과가 좋은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매매로 자 5년간 꾸준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내야 되냐면은, 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뭘 내죠?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이 이제 0.2%가 지금 이제 고정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년간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무려 이제 1200번. 물론 이제 하루에 한 번만 매수 매도는 하진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 전업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로 100종목이 넘는 종목도 하루에 매매를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적게 잡은 거죠. 1200번. 그러면은 놀랐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5년간? 세금이 1억 2천을 냅니다. 세금만.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많이 내죠, 세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딱 하루에 매수 매도 딱 한 번만 했을 때 무려 세금을 1억 2천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단타하고 싶어요. 매일 장중에 제가 매매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따져보면 나중에 보면 5년간 1억 2천이나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날 확률이 50%이고요. 근데 이제 수익과 손절의 기대 수익률 3%, 2%로 잡았을 때 이제 총 18억을 수익을 냅니다. 5년간 5천만 원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했을 때 18억을 수익을 내요. 근데 손절이 얼마예요? 12억이라는 돈을 손실 확정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억 정도가 순이익이 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빼야 돼요? 세금. 세금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좀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어때요? 훨씬 적겠죠. 4억 8천 정도가 수익이 나는 흐름이고요. 자, 수익 매매입니다.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60번, 세금은 600만 원, 아까 단타 매매는 얼마 냈어요? 1억 2천. 근데 세금을 600만 원을 냅니다. 확 줄었죠, 세금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일단 확 줄었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60번을 1년, 5년간 60번 정도 내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수익이 이제 6억 3천 정도. 아까는 18억이라는 돈이 수익이었는데 대신에 어때요? 6억 3천인데 손절이 적습니다. 6,700만 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5.5억. 요게 약간 좀 현실적인 매매 성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 4억 8천이고 수익 매매를 했을 때 5억 5천인데 어때요? 단타 매매 같은 경우 근데 매일 어때요? 내가 이제 창도 계속 봐야 되고 시세 체크도 해야 되고 항상 긴장하면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횟수도 뭐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하면은 굉장히 적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치가 조금 더 총 수익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5억 5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진드컨이 매수 매도를 안 하고 한번 들고 가보면 어떻게 될까? 중장기 투자를 한번 볼까요? 자, 중장기 투자를 봤을 때 5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5번 매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이 50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이제 총 수익은 이렇게 됐을 때 3억 2천, 손절은 1천만 원. 3억인데 어때요? 세금은 너무 적게 내는데 매매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수익도 말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효율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수익이 가장 크고요. 단타와 중장기는 어때요? 약간 조금 중장기가 조금 더 적긴 한 것 같지만서도 단타 매매가 확실히 이제 매매 실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요게 한 반토막 정도는 좀 총수익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거기 스트레스 떼고, 내가 뭐 수익으로 항상 익절을 하면서 종목을 빠져나오면은 어때요? 다행인데, 항상 손절을 못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이 안 돼요. 또 칼같이 또 손절해줘야 되는데 손절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면은 이상하게 내가 들어갈 때는 단타 투자로 들어갔는데 물리면은 중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윙 투자가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라는 거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럼 스윙 투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차트 기법 강의도 오늘 해드리면서 우리 꿀맛주식방에 들어오신 분들 전업 투자자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돈을 벌고 그리고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짜 주식 투자의 정석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의 정석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꿀맛주식방 들어오셔서 비밀번호 335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바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흔히들 실수하는 게 뭔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좀 어떠신지요? 잠깐 화면만 보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제가 오늘 그 스윙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준본 강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의죠. 기준본 강의 하도록 할게요.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뮬레이션도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진짜로 매매를 많이 하고 전투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성과랑은 또 비례하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익 매매가 어쨌든 그래, 매매 효율은 김승관 멘토가 얘기한 대로 그래도 좋은 걸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수익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될지 오늘 요거를 짧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보도록, PPT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면은, 장대양봉 캔들, 기준봉이죠. 그죠? 기준봉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스윙의 타점을 좀 잡아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장중에 막 그렇게 매매를 하고 막 단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실과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진드컨이 또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는 것도 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여건상 또 우상향하는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효율적인 매매는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첫날이죠. 내일은 또 다른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오늘은 이 기준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윙 투자의 정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의 좀 차트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이제 방법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봉이라는 건 뭐예요? 장대 양봉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라는 건 어때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캔들. 그럼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캔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캔들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너무 그렇게 단기 매매도 아니고요. 너무 그렇게 중장기 매매도 아닌 이 메이저 수급,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좀 보일 거예요. 요거 좀 HTS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기준봉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거 기준봉 이 음영, 이렇게 음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영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설치 방법을 HTS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봉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을 먼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기준봉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 아, 이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사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데, 오늘이나 어제 좀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가를 올리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봉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타점을 기다렸다가 그 타점을 잡아서 이제 우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 기준봉을 통해서. 사실 이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은 2월 17일 날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기준봉의 세 가지 타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앞전에 윗꼬리 타점이죠. 그죠? 요 앞에 윗꼬리 타점. 자, 세 번째 타점인 요 앞에 윗꼬리 타점을 지지받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기준봉이 없는 종목은 내가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애매하니까 거르고, 기준봉이 있는 종목에서 좀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기준봉이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종목이 이 기준봉이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있어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준봉이 없으면 AP위성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기준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때요? 기준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하면서 뭔가 이제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이제 뭐 PER 보고 재무제표 보고 뉴스 보고 정보 보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J 바이오 뭐 이런 것도 기준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때요? 계속 흘러내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기준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다 기준봉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때요? 이때부터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봉을 먼저 우리는 설치를 해야겠죠. 이 기준봉이 없으면 어때요?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아, 내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메이저 수급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 기준봉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급등이 나오면 어때요? 그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꿀벌, 꿀맛 주식을 보신 분들은 꿀맛 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준봉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서 스마트한 타점을 잡는다. 그 스마트한 타점은 제가 바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타점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격에서 이제 매도 목표가를 정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우아한 투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아무 기준도 없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자리에서 항상 샀다가 손절도 안 돼요. 매도도 못 합니다. 근데 확실한 기준이 있는 매매를 하시면 어때요? 아,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라는 기준이 있다 보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것만큼 큰 무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봉 설치부터 먼저 하시고, 기준봉이 뜨고 나서 그 강의까지 제가 올려드리죠. 강의까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실제 전업 투자자도 쓰고 있는 매매법입니다. 요번에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으로 요번에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시 차트로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온것 같아요. 기준봉 매매를 통해서 스마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짧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 PPT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막 강의 이제 막 노란톡방 막 들어오시고 막 그러신 분들은 아 도대체 기준봉을 뭐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죠?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어때요? 기준봉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기준봉이 없으면은 주가가 뭐 이렇게 반등 변동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봉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매도의 기준을 잡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자, 1번은 뭐예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는 흐름. 자, 2번은 뭡니까?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세 번째는 뭐예요? 기준봉 앞에 있는 윗꼬리. 요 자리를 타점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HTS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요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자, 1번 패턴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패턴이 이제 4x4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종가와 시가가 그려지는 세팅법까지 제가 우리 꿀맛 주식방에다가 TV 방송 끝나고 세팅법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준봉. 저는 이제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는 4거래일에서 5거래일째 되는 요 패턴. 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왜냐, 이날 이제 딱 기준봉이 뜨면 어때요? 이날 상한가를 딱 도달을 하면은 각종 이제 뭐 신용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미수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물량, 미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상승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3, 4거래일 정도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4x4라는 종목이 이렇게 3, 4일 거래일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AP위성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AP위성이라는 종목도 이 기준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앞전에서 그죠? 요것도 뭐 실전 매매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앞전에서 뭐 4에서 5거래일 정도 이 종가를 깨지 않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 자, 이렇게, 그죠? 급등이 이날 뭐한2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2거래일 만에 24% 정도가 나왔으면 단기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패턴이죠. 자, 요 패턴이 뭐예요? 종가를 깨지 않는 패턴. 자, 마지막, 두 번째 패턴은 뭡니까? 시가. 시가까지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자,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이 기준봉이 뜨고 나서 이 시가까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시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 자, 여기 시가까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기준봉이 딱 떴을 때, 그죠?
기준봉이 딱 떴을 때 여기서 매치를 기다린다.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를 내가 좀 기다려본다. 만약에 기다렸을 때 이 시가의 종가죠. 이 라인. 그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4,980원. 자, 요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깼네요. 그죠? 여기서 깼으니까 나는 이걸 어디서 타점을 잡는다? 여기 시가까지 기다린다. 그죠? 그럼 이 시가에서 기다렸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체결 딱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패턴. 그죠? 기준봉이 뜨고 나서 어때요? 그러면 나는 이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잡고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 여기 시가까지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요 강의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시가까지 내려오고, 왜 종가를 지켜주고, 왜 이 앞전의 윗꼬리를 타점으로 잡아줘야 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좀 제가 요거는 시간 관계가 시간이 너무 짧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제 짧게 강의를 해드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앞전에 윗꼬리 강의까지 제가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좀 지금은 너무 말도 빠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강의 영상 제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고 선 세팅법 그리고 이 기준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실전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일주일간 또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실제 전업 투자자 실제 주식장에서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의 매매 전략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패턴 좀 방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은 앞전에 이제 기준봉 앞에 이제 윗꼬리를 타점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자 볼게요. 요 차트를 좀 보면은 네, HDS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유니언 머트리얼이라는 차트 잠깐 보면은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 유니언 머트리얼이라는 종목 히토류 관련주로 굉장히 핫합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굉장히 핫하지만 지금 어때요? 핫한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게 2월 17일이거든요. 이날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가신 분도 있고 어제 들어가신 분도 있고 왜? 뉴스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하다고 하니까 뉴스 보고 매매하니까 남들이 이제 히토를 더 간다고 하니까 매수하시고 또 손실 보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이걸 봐서 매수를 했냐면은 이 기준봉이 뜨고 나서 이 앞전에 윗꼬리를 봤어요. 아, 이 앞전에 윗꼬리가 2,700원 가격대였거든요. 2,670원.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나는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딱 가격을 줬어요. 그죠? 여기서 가격을 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매도를 분할 매도로 접근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접근했던 이유도 뭐예요? 기준봉이 뜨고 나서 이 앞전에 윗꼬리 타점을 공략. 자, 첫 번째 시가, 두 번째 종가를 깼기 때문에 저는 앞전에 윗꼬리 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매입을 들어가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 1번 잦은 매매를 한다. 2번 기준이 없는 투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을 계속 늘립니다. 그죠? 자, 요거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면은 PPT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좀 보면은 자, 기준봉 아까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자, 요거 화면을 좀 보면은 네.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약간 잠깐만요. 여기 화면이 잠깐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화면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확대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봉도 좋고 잦은 매매 하지 말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기준봉 매매 이 기준봉 매매는 제가 또 강의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실제로 종목을 계좌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담으세요. 그것도 뭐
만약에 내가 뭐 천만 원이 있으면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면서 종목들을 막 늘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어때요? 수익률이 작죠. 뭐 3% 거의 보합권에 있는 종목들 냅둬요. 이런 것들은 왜 수익률이 작냐면요. 얘네들은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나는 종목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좌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하락장 맞으면은 한번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한번 계좌가 팍 망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거 못 팔아가지고 어때요? 정리 못하니까 손실이 더 커지고 그럼 이제 현금이 묶이고 종목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다 손절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매매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기준도 없고 그리고 너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너무 많은 정보를 받고 요즘에 또 이제 또 TV만 틀고 뭐 너튜브 이런 거 틀고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보의 홍수에 있습니다. 누가 이거 좋다고 하고 누가 이 종목 사세요. 이거는 진짜 더 많이 갑니다. 아 이거는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 없고 기준봉도 모르고 기준 없는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종목을 삽니다 그냥. 근데 사는데 어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금밖에 못 사요. 그러면은 그 종목은 많이 날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많이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요거 계좌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요거 계좌 관리까지 제가 오늘 하루 안에 제가 좀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무 잦은 매매. 그죠? 아까도 이게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돌려봤잖아요. 단타 매매,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 어때요? 너무 많이 매매라니까 사실 세금과 수수료 내고 빼면 그거 빼면은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없고 두 번째는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해드리려고 했죠? 제가 내일은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기법을 또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 확률이 꽤나 높고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법 강의를 내일 또 다른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기법들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 계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종목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한다라는 건 사실 실익은 많이 없거든요. 진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듬직하게 우량주만 투자했던 아버지가 스마트하게 단타하던 아들내미 장가비 준다고 장가 갈 돈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그 얘기는 아버지가 투자를 못해서 우직하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효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랬던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과연 계좌 관리해야 될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종목을 30% 비중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 PPT를 잠깐 보면은 33 자금 계좌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종목을 30%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섹터가 겹치면 안 되겠죠. A라는 섹터와 B라는 섹터와 C라는 섹터가 겹치면은 안 되겠죠. 세 종목을 30% 정도는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를 그렇게 빨리 낼 필요도 없고요. 성과를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손실을 내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33 자금 관리 기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 종목을 두 번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그 10% 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10% 가지고 내가 단타 매매 하실 분들은 단타 매매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장중에 뭐 주도주 매매 하실 분들은 10% 가지고 놀고요. 나머지 90%는 그래도 내가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서 종목을 여러 종목을 사면서 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종목을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거를 뭐 얼마 비중 최소 30%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아놔야 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 나야 내 계좌가 그래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이제 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100종목 들고 있으면은요. 이제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도 내 계좌가 3%도 안 올라갑니다. 상한가 여러분들 어때요? 맞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종목을 늘리냐고요. 우리가 잃지 않은 투자를 하시려면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준봉을 통한 기준을 뭐 기준봉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준봉을 얘기하는 거 이 기준봉이라는 기준조차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봉을
기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33 작은 계좌 관리, 그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요.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들게 투자하지 말고요. 예, 꿀맛 같은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꿀맛!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쓴맛, 막 진짜로, 아, 이거 HTS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 막 공부는 공부대로 합니다. 또 밤새 공부하고, 뭐, 어디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기법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뭐, 차트 보면은 뭐, 차트가 무슨 저는 산수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막 산수화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예,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만 어때요? 수익과는 조금, 비리하지는 않죠. 그거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수익의 근본적인 그 루틴과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과 기준을 저 전업투자자 김승관 멘토와 함께 우리 꿀맛 주식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335의 비밀번호 335죠. 그죠? 우리 또 꿀벌, 꿀맛이니까 또 꿀벌분들이라고 해요, 저는. 우리 꿀벌분들 335 또 모여서 전업투자자 김승관, 진짜 실전투자자 김승관과 함께 저 같은 경우에 작년 하락장에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저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재미없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너무 지루하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최고의 극찬입니다. 주식 투자가 재미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고, 여러분들의 진짜로 피 같은 돈이잖아요. 정말 이런 돈들 지켜나가면서 수익을 낼 때는 정말 꿀맛 같거든요. 꿀맛 같은 수익 저와 함께 내시면서 좀 같이 해보실 분들만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는 장전시황 레터 보내드리고요. 요즘에 또 제가 꿀맛 주식방을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 섹터들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 좀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요. 아마도 기존에 이제 작년에 수익이 잘 나셨던 분들도 2차전지 막 무너지고 막 그러면 아마 수익 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노란톡방 꿀맛 주식 저와 함께 즐겁게 꿀맛 같은 수익 맛보면서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김승관 멘토였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실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